그리고 이제 오늘 꽂힌 이 알고리즘 기반인데, 이 테라라는 발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이 테라는 사실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권도영하고 신현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합작해서 이 테라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우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사실 조금 어이가 없어요. 사실 뭐냐면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테라를 US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라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UST라고 했는데, 1UST 가격이 0.9달러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테라 시스템의 검증인이 UST를 보내고, 그다음에 달러로 환산한 가치와 동일한 루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나라는 코인을 또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루나하고 이 UST가 차익을 얻게 이렇게 하면서 시소를 타게 하면서, 그래서 이 테라 시스템에 다시 들어온 UST가 소각이 되게, 그렇게 해서 소각이 되면 이제 시장에서 UST 통화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UST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다시 달러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때, 1.1달러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는 이 검증인 시스템이 있어서 얘네가 또 테라 시스템에 루나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USD,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가치와 동일한 UST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검증인들이 요만큼의 차익을 얻고, 그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UST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담보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1UST 정도를 0.9달러에, 만약에 떨어져 있을 때는 0.9달러에 산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1달러만큼의 루나로 바꾼 다음에 다시 1달러에 팔면, 나는 0.1달러 수익이 생기는 건가? 계속 생기는 건가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왜 투자자들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왜 투자를 하게 됐냐면, 어쨌든 예치를 해놓으면 1년 뒤에 20% 이자를 준다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약속을 하게 돼서 이게 뭐야? 담보도 없고 가치 창출도 없는데 20%의 이자를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폰지 사기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알고리즘 기반을 폰지 사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는 시각이나 견해는 아닌데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은,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반이 사실 제가 이제 이 폰지 사기랑 약간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근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하려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뉴리지라는 게 뭐냐면, 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권을 할 때, 화폐 주조 차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걸 시뉴리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뭐 상평통보를 발권을 했는데, 그 상평통보에 든 이제 구리 비용이 뭐 1원이었는데, 이거를 10원에 이제 10원의 액면가를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하면 국가는 그때 갑자기 9원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시뉴리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테라 시스템에서도 사실 이 테라가 처음에 생겼을 때 갑자기 액면가가 높아진 그런 게 있었어요. 똥이 쓰레기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 아, 네, 용앤 리치 양이 양이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통화라는 거에는 사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상평통보 얘기를 한게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달러가 원래는 근본이자였는데 근본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러는 믿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어쨌든 사면
우리 원화보다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거보다는 안정성이 있을 거다, 사기는 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뢰가 사실 여기에는 원래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루나랑 테라의 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천재적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유튜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코인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각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쨌든 신뢰도가 갑자기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심지어 갑자기 테라 이 회사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13억 달러를 매집을 해요. 13억 달러면은 몇 조죠? 10조 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양의 비트코인을 막 매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비트코인을 많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매집을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갑자기 이제 대량의 공매도가 이제 딱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들에서 이 UST와 루나 사이의 이 연결고리와 얘네가 갑자기 한 군데에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쭉쭉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 맹점을 여기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매집을 하였다가 갑자기 모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UST가 떨어지니까 UST 통화량을 전부 다 소각. 아까 그 소각하면서 통화량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UST 통화량의 전부를 소각해도 가격 방어가 안 된다는 예측이 쭉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한 거죠. 전부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내돈 내놔 이렇게 팔기 시작해서 이 루나의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알고리즘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스템을 100%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작가님들이 또 투자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NFT 시장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경각심도 갖고 조금 더 투자 보는 눈을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 요거를 조금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담보가 없는 거는 갑자기 한 알고리즘에서 버그, 그러니까 한 알고리즘에서 뭔가 신뢰도가 깨지거나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뭔가 프로토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게 없다고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폰지 사기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얘가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하려고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권도영이 컴퓨터 공학자고 천재인데 이런 취약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그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취약점을 모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걸 모르지 않았을 때 그때, 근데 같이 그 설립을 했던 신현성이라는 사람은 또그 루나를 전부 다 청산을 또 했대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샀을 때, 매집을 했을 때, 공매도 세력이 이거를 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위험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이제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기반인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 이 알고리즘 기반 말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스테이킹을 하거나 디파이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주거나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개념을 좀제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한 대로,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이 이해한 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요즘에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 CBDC인데, 이게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이건 뭐냐면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이거는 NFT나 블록체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중앙 정부에서 특히 중국이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이돈 대신 디지털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함으로써 달러 패권에서 위안화 패권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의 그, 야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특히 또 미국은 이, 디지털 커런시를 자기들이 직접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살아남는 시스템들을 자기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그걸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결제 허용을 하고 규제 시스템 계속 도입을 하고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려는 노력을 미국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에 이 디지털 커런시로 넘어갈 때 패권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사실 아무래도 이 인구가 많고 사용하는 게 많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미국처럼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나중에 각광을 받을지 중국처럼 자기가 중앙에서 이 디지털 커런시를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정부가 살아남을지 사실 패권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승부가 어느 쪽으로 날지 약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